네, 당대표뿐이 아닙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 이재명 인사들이 힘을 받으면서요. 이른바 이재명 방탄 논란이 있었던 당헌 개정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냥 두기로 했었죠. 그런데 또 기류가 바뀌는 겁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당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당헌 80조 절충안에 수긍할 수 없다며 완전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요구한다. 당헌 제80조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추진한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거세지자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는 일항은 유지하고 사항만 개정하기로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기소 시 당직은 정지하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기소였는지를 판단해 징계를 취소할 의결 주체를 당내 기구인 당무위로 수정한 겁니다. 하지만 친 이재명계 강성 당원들은 당헌 80조 자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관련 청원은 이틀 만에 당 지도부의 답변 기준인 5만 명의 동의를 훌쩍 넘겼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친명계 의원들도 당헌 80조를 손보겠다며 강성 당원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당헌 80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검사를 믿습니까?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믿습니까? 일개 검사에게 민주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노무현을 저들과 검찰의 정치 보복으로 이뤄놓고 그 아픔을 또 겪고 싶지 않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간절함을 잊었단 말입니까? 한 강성 당내 인사도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당헌 80조 재개정과 관련해 전당원 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